구원정식. 아, 그때 공사장 일할 때가 한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뽀비랑 빠 어디 얻어채? 오늘은 말이죠, 고원정식이라고. 고원정식이 뭐야? 개마고원정식인가? 이달의 소녀의 멤버 중에 고원이라는 분이 있는데, 그 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고원정식 2, 2편, 고투정식도 나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1편, 2편 두 개 다 준비를 해봤구요. 1편에 필요한 것은 이제 딱 두 가지예요. 이 콕콕콕 치즈볶이와 오늘의 포차, 직화로군 불막창, 이 두 개 다 이제 GS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, 이거는 뒤지게 비싸요. 네, 이거 다 구하느라 GS25 솔직히 한 6군데 돌아다녔거든요? 꼭 하나씩 없더라고. 지금 고원정식 때문에 그런가? 이거 좀 많이들 사먹나? 자,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오겠습니다. 테이블 뭔가 하얘지지 않았어? 오늘 설거지 했거든, 이거. 진짜 뜨거웠어요.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만 같았죠. 그래서 저는 편집 때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. 다 됐다! 와, 맛있겠다, 이거! 와, 근데 이거 뭐 정식 하나 잘 만들어서 이제 GS도 이득 보고, 이달의 소녀분들도 이득 보고, 나도 뭐 하나 정식 만들까? 사실 드머 정식 하나 있긴 해요. 제가 예전에 진짜 힘든 시절 매일매일을 함께 했던 그 드머 정식이 존재합니다. 아, 그때 공사장 일할 때가 한 5년, 6년 전인데, 와, 진짜, 와, 진짜 힘들었습니다. 와, 대박. 물 좀 빼고 올게요. 왜 안 나와, 카메라. 오, 구원정식. 오, 웠네. 이거 맛있겠다. 가운데가 너무 비어 보이는데? 드시는 거 보니까 이 곱창을 치즈 이 볶기에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더라고. 섞어 먹진 않더라고. 이건 맛 업이지. 근데 사실 우리 아가들이 사 먹기에는 곱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. 이 곱창이 진짜 맛있다. 이게 되게 커요. 되게 커. 이거 좀 적셔 먹어볼까 이렇게? 이거 맛있긴 해. 맛있긴 해. 곱창 편의점은 맛 없다고?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? 요거는 괜찮다. 이게 냉동이 아니고 냉장이어서 그런가? 괜찮은데? 아이고! 하은이 5,000원 고맙습니다요! 항상 행복하세요! 전국! 아, 근데 이거 면이 너무 적다. 이거 컵라면 두 개 해야겠는데? 아, 곱창에 비해서 면 양이 너무 적다. 왜? 이거 너무 순삭인데?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드실 수가 있어요. 이거 원본 보니까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더라고. 라면 볶기도 여기, 그 치즈 볶기도 여기다 넣어가지고. 이거 얼마지? 내가 그냥 까먹었거든. 내가 미안하고 영수증을 안 갖고 왔거든? 실수합니다.
자, 일단 고원정식 1탄 먹어봤는데, 이거는 근데 이거 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. 저거는 나 누구라도 무슨 정식 이름 왜 붙여? 저건 나라도 생각할 수 있다 하긴 하는데, 그 전에 생각 못 했잖아. 그 전에 이렇게 안 먹었잖아. 네, 어쨌든 이거 굉장히 맛있는 조합이었고, 아, 이 곱창이 비싸다는 게 너무 흠이긴 한데, 여기다가 이게 빈 공간이 좀 있잖아. 거기다가 이제 모짜렐라 치즈도 살살 뿌려가지고 먹으면 그거는 뭐 그이 뭐. 자, 이제 빠르게 빠르게 고원정식 2탄 가보겠습니다. 자, 고원정식 2탄은 이제 홍석천 홍라면, 매운 치즈, 고구마 샐러드, 그리고 치즈 어묵밥. 뭉게뭉게랑 고구마 아니고 콘 감자로 해야 된다고? 그러네. 됐다. 이것도 되지 않을까? 그래, 난 감자 싫어해. 저는 고구마가 더 좋기 때문에. 자, 부산 깡통시장에 인기 있는 어묵 치즈 어묵밥 이거 완성했고요. 이거 가위로 다 잘라서 넣어야 되거든. 국물 좀 자작하게 해서 먹으라고요? 알겠습니다. 요 놈은 미리 좀 부셔두래. 고원이처럼 귀엽게 부수라고 원본 영상에 돼 있거든요. 후싱후싱 죽어버려. 어떡하지? 지금 맛 너무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? 고구마가 더 맛있을걸 솔직히? 감자는 좋네. 고구마는 달달하잖아. 감자는 달달해? 아니요. 씨발! 골머리 있잖아! 자, 이거 다 넣고 쏙! 쏙! 여기다가 이제 이 뭉게뭉게란을 한쪽에다가 싹 해주면은 완성! 오, 좋아 좋아, 느낌 좋아. 먹진 않더라고 다. 근데 이렇게 곁들여 드시더라고. 이렇게 해서 원정식 때랑 다르게 진짜 좀 새로운 뭔가 그런 맛이 났다. 뭐 진짜 와,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. 씨발. 라면이랑 이런 샐러드랑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오,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?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탄 그냥 고원정식이 더 맛있었어. 지금 와서 고백합니다. 솔직 고백. 그게 더 미친 조합인데, 이것도 신선해. 이거는 신선한 조합이야. 먹어보지 못한 조합이야. 어묵은 그리고 사실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해. 그냥 씹는 맛이 더해질 뿐. 와, 역시 감자로 안 하길 잘했다. 고구마가 이게 제대로지. 킬바셋으면 더 맛있었을 듯? 아, 킬바셋을 사올걸. 아, 씨. 에이씨. 고맙습니다, 공주 브로콜리 성님. 까먹을 뻔했네. 3초가 아니라 1초 만에 주셨으니까 괜찮아. 그리고 오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방송 끼기 전에 내가 청소를 좀 했거든. 대청소를 좀 했거든. 그래서 괜찮아요. 와,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요 어묵은 요건 필요 없어요, 여러분. 이건 필요 없어. 이게 내가 이게 구하기 힘들었거든. 이게 없더라고 그렇게. 근데 요 샐러드랑 이 매콤하면서 치즈맛 나는 면이랑 이 조합이 진짜 괜찮다, 이게. 이거 샐러드 불닭 같은 거랑 같이 먹어도 괜찮겠는데, 이게 매운맛을 좀 잠재워두거든. 잠들어라, 내 안에 흑염룡이여. 와, 이 샐러드가 진짜. 첫 번째 거보다 더 맛있냐고요?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거가 너무 자극적인 맛이어서 그거를 이길 순 없을 것 같고. 그 대신 요 놈은 싸잖아. 예, 이 샐러드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
라면하고 샐러드하고 안 어울릴 것 같다.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. 솔직히 좀 약간 짬통 같잖아요. 누가 이 샐러드랑 이런 볶음라면이랑 같이 곁들여 먹을 생각을 해? 누가 해? 확실한 거는 킬바사보다는 어묵이랑 더 잘 어울려요. 킬바사는 너무 짜가지고 어묵은 좀 덜 짜잖아. 어묵이랑 잘 어울리긴 하네요. 매운 치즈 볶음면 이거 자체만 먹으면 불닭보다 좀 덜 매운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요 샐러드가 합쳐지니까 매운맛이 거의 안 나요. 젓가락 90초요? 중국 허난성이요. 그리고 요거에 장점이 있어요. 암울해도 샐러드이다 보니까 라면을 먹는데 뭔가 건강해지고 다이어트 하는 듯한 그런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지. 이렇게만 먹으면 절대 살 안 찐다. 하루에 한 끼 그 대신. 하루 한 끼면 안 찌지 솔직히. 이 매운 치즈 볶음면이 480칼로리에 연 이 샐러드가 370칼로리 이 핫바 128칼로리 이렇게 해서 1000칼로리에요. 약 1000칼로리. 기초대사량이 보통 얼마나 하지? 나 기초대사량 600인가 그런데? 느끼하지 않냐고요? 아, 조금 느끼한 건 있어. 아무래도 이게 샐러드에다가 치즈까지 있다 보니까 호호. 킬바사도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설거지 해먹는 용으로 쓰세요. 어우 설거지 잘 되는데 킬바사? 좀 남겨서 집에 가서 이거 수세미로 써야겠다. 이거 독도 엄지손가락 같다. 독도 엄지손가락 이만하거든요? 이 정도 하겠다.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리게.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리게. 오우 근데 킬바사가 진짜 짜긴 짜다. 라면 먹을 때도 이런 기분은 없었는데. 어우 물. 엄지라 생각해서 그런가? 더 짜네?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고원정식 고추정식 그냥 먹어봤는데 두 개 다 면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. 고원정식은 솔직히 말하면 면이 너무 적어요. 그 곱창과 이 국물 양이라면은 치즈볶이 두 개 넣어도 될 것 같아. 그래서 제 생각은 코로나 때문에 좀 찝찝하긴 한데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치즈볶이 두 개 한 다음에 돈 놓아가지고 이거 곱창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먹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? 이런 조합법 좀 알려주신 고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 그거 혹시 GS 광고인가? 아닌가? 아무튼 GS25의 광고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앞으로는 정말 대과 천선해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인터뷰도 공유했던 거고요.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